저는 부산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29살입니다. 부산대학교 학생입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여기 부산에 대해 유학하러 왔는데요. 저는 장전동에 살고 있고요. 지금 31살에 자영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상고사는 10대입니다. 네, 고등학생입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입니다. 네, 저는 지금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은정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취업 준비생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영구에 사는 취직 준비생인 대학교 재학생 여자 학생입니다. 아, 그래, 나는 사하구에 살면서 65년생.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29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 쪽에서 문화 기획 하고 있어요. 부산에 2년 만에 오는 건데, 아니요, 저희는 강원도에서 왔습니다. 해운대구 살면서 펫시터 관련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20대 중반 프리랜서. 네, 저는 22살 부산에 살고 있는. 전라도 순천이 고향인데 부산에 아는 분 만나러 와가지고 저 한 일주일 정도 있었어요. 전주에서 학교 다니고 있어요. 대학교 다니고 있어요. 가고 싶은 학교가 전주에 있어가지고 가게 됐어요. 제가 학교를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살기에는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자, 서면에서 자주 놀아가지고 서면을 많이 갔어요. 사실은 저희가 하성운이라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러 2년 만에 대면 콘서트를 하게 돼서 왔어요. 근데 잠시만요. 나 눈물 날 것 같아서 너무 웃기다. 슬퍼? 왜 울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당진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20대 직장입니다. 금정구 사는 30대고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깐 일 쉬고 있는 백수입니다. 프리랜서로 이제 공연 쪽 이런 쪽 좀 일을 했었는데요. 서울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는데 문턱이 조금 있기도 하고. 야, 이 상황에서 눈물이 나면 어떡해? 내 말이. 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콘서트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자체가 뭐 행복했다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금정구에 30년째 살고 있는. 네, 저는 20대 금정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나름의 자영업 하고 있고요. 처음 내려와서 얼마 안 됐을 때는, 몇 개월 안 됐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서울에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금정구가 일단은 제가 살던 곳은 되게 좋은 공간이어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직업 같은 경우는 금정구가 이제 학교가 있는 자치촌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많으면 좋겠는데 일자리도 한정돼 있고 공무원 외에는 솔직히 30대가 돼서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는 금정구가 좀 고령화 지역구에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대학 졸업 후에 직장 생활을 1년 반 정도 거주를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많은데 서울에 비하면 인프라가 좋진 않으니까. 그래도 부산이 역사적인 공간들도 많고 공간 자체도 필요하겠지만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부산은 홍대든 뭐 어디 뭐 그 연극하시는 분들 모이는 곳이든 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이 돼 있는 거에 반면 부산은 그런 곳이 워낙 적다 보니까 기회를 직접 찾아 나서야 되는 것도 힘들고. 당진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막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지역사회의 느낌이 강하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부산 같은 경우는 사람도 많고 개인적인 성향이 주를 이루니까 모두 대도시가 그렇죠. 살기 좋은 구라는 건 확실히 있는데요. 이곳에서 살면은 정말
행복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진짜 주거지역으로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행복의 조건 따로 없고 그냥 좀 마음 편안한 게 행복이지 않을까. 뭐 걱정 없는 게 제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살아가기 위한 소득을 우선 뭐 주거 걱정도 있고 뭐 하루에 뭘 먹을까 이런 고민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기본적인 인간의 뭐 주거라든지 뭐 식생활 뭐 그런 게 좀 행복의 조건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인의 마음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그 행복의 이제 가치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금전이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주변 사람들과의 재밌게 같이 살고 같이 뭐 이야기도 하고 시간을 공유하면서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행복의 요건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노력과 힘듦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석 때 3일 동안 먹고 자기만 했는데 평소에 항상 꿈꿔왔던 순간이지만 실제로 놀기만 하니까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가장 행복할 때는 가족들이랑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슬픈 생각을 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만족스럽다고 생각을 할 때가 행복하다는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알고 실행하는 게 조건이라기보다는 기준은 딱히 없다고 생각하고 뭐 눈앞에 있는 주스를 마시는 것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조그만 거에도 내가 좋아하는 걸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 근데 제가 시험 같은 걸 좀 힘들고 괴롭더라도 노력을 해서 성취감이나 뭐 이런 걸 얻게 되면 그때 진정으로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젊은 저희 제 또래에서 생각을 하자면 일자리? 주택 문제? 늘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내가 주체적으로 살고 있다라고 느꼈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 부산은 지금으로도 참 좋은 도시예요. 저는 아무 눈치 안 보고 할 말 하고 살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모두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는 세상 누구 눈치를 봐서 내가 어디에 더 좋은 곳에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생각대로 되는 게 행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 있으면 그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겠죠? 요즘 고민도 많이 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딱 그런 시기거든요. 다음이라는 걸 도전할 수 있도록 뭔가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평범하게 사는 것, 남들처럼 평범하게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고 뭐 결혼도 하고 싶고 평범하게 사는 일. 뭔가 명확하게 네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요라고 하기도 뭐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도 되나? 행복한 것 같은데요? 행복한지는 모르겠어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행복하지 않다라는 말에 반증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행복하진 않습니다. 나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예, 행복합니다. 그렇게 행복하진 않은데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산에 와서 지금은 너무 좋네요. 나름 행복합니다. 행복하다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행복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네, 행복합니다. 예, 아니요로 물으면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은 나름 행복한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행복합니다. 네. 친구들이랑 함께 있을 때는 행복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혼자 집에 있거나 취직 생각을 할 때에는 딱히 행복하다고 느끼지 않아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는 또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아무래도 요즘에 취업도 많이 힘들고 이제 당장 내년이면 4학년에 올라가는데 어디에 어떤 진로로 앞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도 조금 많아져서 추구하는 삶이 뭘까 좀 고민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행복은 기준이라면 아마 뭔가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면 좋죠.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지낼 수 있으면 행복을 한지는 모르겠어요. 아, 하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자기 개발도 하고 우선은 좀 안정적으로 좀 목표로 잡고 살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다 생각해가지고 저는 네. 현재로서는 만족하는데 사실 이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더 길어진다면 어떻게 앞으로 생활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있어요. 근데 사실 제가 한 1년 전 정도만 해도 사실상 이제 돈 쪽으로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지금 사실상 이제 금전적 여유가 조금 생기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행복감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돈이 여유로울 때는 행복하고 돈이 없을 때는 별로 행복하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취업이 어려워서 요즘 돈 벌기도 어렵고 사회적으로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특별히 계기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상황에서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크게 영향이 없고 가족들 다 건강하고 하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 내 상황에 불만이 없으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이가 와가지고 뭐 짜듯이 행복한 게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오늘 와가지고 산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요리도 할 수 있고 오늘 또 이제 요즘에 운동을 못 했는데 친구들하고 이제 간만에 등산도 하고 좋은 공기 금정산 이제 범원사 좋은 공기를 마시고 등산해서 기분이 좋네요. 이제 곧 있으면 전역을 해가지고 가족들도 볼 수 있고 해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원래 경찰 공무원 준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한 지가 한 6달 정도 되는데 요즘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지금 25살인 나이다 보니까는 취직 때문에 그 행복에 대해서 모르겠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뭘 해야 할지 미래에 대해서도 생각도 아직 못하고 있어서 라는 조금 뭐 두루뭉술할 수도 있죠. 제가 일을 하고 있는 직장 자체가 그냥 저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너무 우울해서 한참 동안 내가 왜 시험을 망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중간에 탱자탱자 제가 앞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게 생각했던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직장을 못 구하고 좀 어려웠거든요. 최근에 운 좋게 직장도 구하고 코로나도 지금 괜찮아질 것 같아서 괜찮아질 것 같은 희망이 있어서 조금 기분이 좀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좀 행복해요. 행복의 조건은 그다지 없어요. 저도 20대, 30대 되게 불안하게 보냈거든요. 뭔가를 이룰 수 있을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했는데 제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니까 공부라던가 자기개발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뭘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닥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자고 이제 생각을 하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행복해진다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취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놓고 싶습니다. 나중에 직업을 가지려고 시험 같은 걸 준비하고 있고 항상 긍정적으로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1, 2년 하고 끝을 낼 수는 없으니까 직업적인 환경이 일단은 지금은 제 행복을 좌우하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원하는 지역은 딱히 없는데 코스메틱 브랜드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데 그런 게 보통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에 가고 싶어요. 부산에서 가족이 있어서 더 있고 싶고 그리고 항상 제가 부산에 있었으니까 여기가 제일 익숙해가지고 그냥 여기서 계속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해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게 막상 지원이 맞는지 의문이 드는 하지만 제도권 안에서 나오는 지원 정책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야 저희가 장기적으로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열심히 지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마음 없이 사는 거? 마음속에 미움이 없이 그냥 다 모든 거 좋게 이렇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금년구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랄까 진짜 우리들한테 필요한 거 우리들이 진짜 원하는 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우리들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즐길 수 있다는 거 난 그게 좀 좋거든요. 그냥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성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자기 선택에 자신감을 가지세요. 저희가 사회에 나왔을 때 알바를 하든지 일자리를 구해야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저희가 잘 모르고 서툴러서 실수를 해도 좀 다독여주고 같이 기분 좋게 좀 활기찬 사회를 만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에 초년생들이 적응을 잘할 수 있게 좀 편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What do you expect when you've given everything?